안녕하세요. 엉터리 다육맘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코지안 다육이 요거 지금 콩은 풀분 있잖아요. 가장 작은 풀분에 가을에 제가 이코지해 놓은 거, 작년 겨울에 이코지해 놓은 거 제가 지금 이렇게 데리고 나왔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하우스에다 이렇게 제가 고리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예, 요거 보시면 이렇게 다이소 가면 이렇게 바구니 있어요.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매달아 놓는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아우 아주 잘 커요. 노숙시키고 이렇게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해서 걸어 놓으면 여름에도 봄, 여름, 가을까지는 잘 크고, 제가 겨울에 해도 얼리는 걸 겁나 해서 제가 내놓지 않고요. 베란다에 이렇게 빨랫줄 위에, 베란다 위에 거기에다가 걸어놓고 지금 겨울 난 거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제가 이렇게 바깥 거리대로 데리고 나왔답니다. 예쁜가요? 이렇게 보시면 와 정말 하나둘씩 다 지금 다 깎궁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이쁘지?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은 제가 이꽂이를 머무르고 해놨다가 지금 엄청 바구니 바구니 아니면은 뭐 딸기 바구니 무슨 풀분 뭐다 이렇게 해서 이꽂이를 해놓고요. 이렇게 요거 끈은 이렇게 다이소 가면 이런 끈 보신 적 있으시죠? 요거 끈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시면 됩니다. 아주 잘 자라요. 그리고 얘들 이꽂이는 물을 정말 많이 줘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줘야 되고요. 여기 노숙시키는 것도 이꽂이는 그렇게 얼질 않습니다. 잘 죽지도 않고요. 헌데 지금 방지 차원에서 제가 그냥 들여놨다 내왔다 지금 하고 있답니다. 너무 재밌어서 하죠. 이거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제가 스스로 좋아하는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도 매번 날리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2월 8일 날 이코지 해놓은 용월 합시 요것도 어우 뭐 이틀 사이에 이렇게 좀 커진 것 같은 느낌이죠? 3일? 예. 잘 큰답니다. 이렇게 5개를 나란히 놓고 보니 너무 예뻐요. 보시면 이렇게, 와, 역시 다육이는 햇빛을 봐야 잘 큰다고 봐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하나하나 이렇게 보세요. 오늘 햇빛이 좋아서, 와, 심어놓으면 정말 성장 잘할 것 같은 느낌이죠? 와, 요거는 이제 용월 단체로 제가 이렇게 하실에서 심어 놓은 용월이고요. 이렇게 노숙해서 키우면 얘들이 폭풍 성장도 한답니다. 요거 용월은 물뭐 잎이 좀 말랐을 때 주시고, 저는 이렇게 노지로 놨을 때는 물 정말 많이 준답니다. 절대 안 죽고요. 예, 물을 참 좋아한답니다. 그 예쁘죠? 예, 정말 예뻐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고요. 요것도 지금 용월 이꽂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잎이 아직 어미 잎이 지금 짱짱해요. 그래서 물을 안 줘도 얘들이 물을 먹고 자라고요. 요거는 제가 그래도 많이 노숙을 시킨 탓에 지금 붉은 용월이 되어가고 있죠. 이렇게 아기래도 이렇게 아기가 빨갛게 물드는 건, 예, 날씨가 지금 추운 관계로 이래. 요거는 제가 아이스 박스 안에다가 신문 깔고 또 덮고, 예, 아이스 박스 뚜껑 덮어서 노숙시킨 아이랍니다. 요것도 실험 대상이죠? 예, 제가 실험해봤답니다. 내년을 위해서. 이제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이렇게 밖에서 노숙을 시키면 정말 예쁘게 성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런 모를 이꽂이 제가 해놓은 건데, 요것도 조만간에 분갈이를 해야 되겠죠? 정말 많이 컸답니다. 예, 정말 많이 컸어요. 아우, 이꽂이는 이렇게 햇빛하고 바람만 줘도 통풍이 잘 되는 이렇게 바깥에서 키우면 정말 잘 큰답니다. 어떤 거 이쁜가요? 이제 어미 모주를 슬슬 보이는 타죠? 근데 아직 제가 오래된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척 봐서 잘 모릅니다. 지금도 제가 유튜버님 들어가서 열심히 다육이 이름 외우고 있답니다. 예.
여기 심고 키우고 이런 거는 조금 낮았는데 아직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외우기가 좀 어렵고요. 뭐 점점 좀더 크면은 제가 이름 알아서 입고지를 다 해놓을 거고요. 분갈이해서 제가 예쁘게 지금 키워볼 생각입니다. 아, 이렇게 너무 예쁜 입고지 있고요. 요거는 이거 아시죠? 블랙베리. 와, 이 블랙베리도 입고지가 너무 잘 돼요. 요것도 제가 노숙시킨 건데 얘랑 같이 요거랑 네 같이 노숙시킨 건데 얘도 지금 물이 엄청 예쁘게 들고 있죠? 얘들은 베리 종류는 던져놔도 잘 돼요. 얘들은 와우, 이런 블랙으로 변하는 베리랍니다. 블랙베리. 네. 요거는 제가 이름을 확실하게 알고 알수 있어요. 제가 블랙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지금 입꽂이로 해놓고 요것도 성장해서 모둠으로 나중에 이제 어미 잎이 이제 마르고 어느 정도 없어지고 나면 분갈이해서 예, 그 합식으로 모둠으로 예쁘게 심어볼 예정이랍니다. 정말 예쁘죠? 네, 이렇게 정말 정말 예쁜 예, 잎꽂이 예, 더 많은 잎꽂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것도 지금 요것도 여러 개 제가 합식해서 지금 저기 심어놓은 입꼬지예요. 둘, 넷, 다섯 가지. 와, 다섯 가지 입꼬지. 각자 분갈이, 아, 저기 입꼬지에서 놓은 건데, 와, 크는 속도도 다르고요. 신기하죠? 우와. 요거 좀, 미인종류인지, 애플, 저기 다육인지, 요거 지금 쌍두로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있답니다. 예, 이렇게 좀 커보면은, 자기들이 이제 이름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던져놓으면 나도 이렇게 잘 크는. 이꼬지 다육이. 네. 아우, 너무 예쁘죠? 아, 정말 예뻐요. 감탄 그 자체입니다. 아우, 정말 예뻐요. 이거 어디에서 이런 예쁜, 꽃보다 예쁜 다육이를 보겠습니까? 와, 오늘 날씨도 좋고요. 네. 정말 예뻐요. 와. 네. 정말 예쁘죠? 네. 자, 오늘 하루도 엉터리 다육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